네, 정렬위원장 오우성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정렬위원장 임무를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남원 동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5년을 기준으로 정치 시계가 돌아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공화당의 지난 5년간의 어떤 청년연대 활동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 공화당이 5년간 집회를 하면서 매주 청년들이 만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부 결속이나 이런 게 조금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위원장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먼저 내부 결속을 먼저 다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우리 당에 있었던 일부 이제 분들의 당에 대한 공격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우리 공화당이 5년간 투쟁을 하면서 정치권의 수많은 정당들이 없어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공화당은 원외정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당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들을 전부 다 한 사람의 특정 그런 것들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화도 많이 났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을 박차고 나갔던 사람들, 자기들은 뭐다 어디서 잘 먹고 잘살줄 알았는데 결국 그 사람들도 결국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격에 굴하지 말고 그곳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